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도메인 서치에서 나왔던 그런 의심되는 어떤 도메인 정보들을 기준으로 그 상세 설명들을 좀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치에서 이제 도메인 쪽으로 클릭하면은 이제 검색했던 정보들이 몇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고 리포트를 누르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선은 이제 상단에 나와 있는 정보 중에서 뭔가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 보셨죠? 아시죠? 아프리카 TV와 관련된 어떤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 정보들을 보시면은 조금 뭔가 좀 애매하게 좀 생겼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상세 정보들이 이제 나옵니다.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그냥 의심되는 어떤 포트나 취약점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요게 이제 피싱 사이트냐, 아니면 의심되는 그런 페이지나, 아니면 의심되는 어떤 HTML 페이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검색을 확인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저한테 이제 준 자료들인데, 나중에 이것도 더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을 보시면 이제 URL 주소 정보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쪽과 HTML 주소 관련된 이 결과값들을 설명하는 정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영상 같이 보시면서 요 정보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URL, IP 주소, URL 주소 정보나 서스피어스 레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피싱 사이트냐, 아니면은 뭔가 SSL 통신을 하지 않냐, 뭐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이제 의심되는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뭐 한두 가지 정도 떴다, 아니면 크리티컬이야 떴다라고 해서 100% 이게 어떤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겠죠, 여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과값들을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냐, 크리미널 IP 쪽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P로 되어 있는 거, 이게 URL 주소에서 우리가 도메인 주소가 아니고 그냥 IP, 이게 도메인이 안 입힌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IP 주소로 링크들을 허용되는 이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IP 주소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개수들을 이제 체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하죠. 의심되는 값들, 길이 값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요것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보안 관제 쪽이나 업무를 가시면은 되게 의심되는 그런 URL 주소나 그런 데에 접속하는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들, 뭐 모든 임직원들이 어떤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로그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도메인 정보들에게 접속이 돼요. 근데 그 도메인 접속이 된것 중에서 내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도메인 주소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뭔가 뭐 뭐뭐뭐 미들 그다음에 뭐뭐뭐 해가지고 뭔가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이러한 도메인 주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값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길이 값들이 많다는 것이죠. 길이 값들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길이 값들이 약한 30자 이상 정도가 되면 이제 true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같은 경우에도 뭔가 길이 값들이 길다,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길이 값 기준으로 봤을 때가 이제 true인 것이고, DJ 스크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스코어 같은 경우는 0.01이라고 좀더 이게 낮게 보이는 것인데, 얘는 뭐냐면 난독화인 거죠. 여기 이제 이 회사 쪽에서 가져온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도메인은 랜덤한 어떤 문자열로 뭔가 좀 되어 있냐, 이런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좀더 10에 가깝기 때문에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성 코드 URL 주소들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막 랜덤 값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URL 주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DJ 스코어 같은 경우는 높으면은 위험하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조금 길긴 길어도 뭔가 난막 그렇게 랜덤 값으로 마음대로 나오진 않은 거죠. 지금 뭐 미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요.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DJ 스코어는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리고 URL 위에서 골뱅이라고 있는데, URL 주소에 이제 골뱅이 값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true냐, false냐,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죠. HTTP의 multiple HTTP인데, 저도 이런 도메인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URL 주소에 URL 그 HTTP 음절이 두번 이상 들어갈 때, 예, 투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싱 사이트나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때 이런 도메인들을 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오 앞에 네이버.com이네라고 하고 뭐뭐 해서 도메인 주소들을 클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피싱 사이트, 악성 코드 사이트로 이렇게 유도한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사이트 요즘 보셨나요? 저는 좀 요즘 봅니다. XN이라고 하는 이거를 붙이면은 다른 나라 언어, 한글이나 이런 것들 영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관람이라고 해서 잠시 열렸던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상공인 사이트 손실보상인가 손실보전금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손실보전금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한글로 이게 되어 있는 사이트인 것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구글에서는요. 구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제가 소상공인 자 이쪽에서 손실보상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나오네요. 한글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모바일 쪽이나 그런 쪽에 이제 전달이 될 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일단 나오나? 예.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도메인 주소가 저렇게 나오는 것을, 이게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원래 도메인 주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경험을 했을 때, 이게 피싱 사이트야? 이렇게 좀 의심된 적이 있어서, 뭐, 이게 도메인이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다른 나라 쪽 도메인 정보에서 가져올 때, 뭐, 이렇게 해석이 돼. 한글 도메인 같은 것들을 해석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은, 요렇게 표현합니다. 도메인 주소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퓨니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요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제 true.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게 피싱 사이트의 URL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0에서 100% 정도 확률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하고 보시면 여기도 피싱 사이트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뭔가 99.42%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정탐은 아니다. 오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주소 정보들이 있는데 오른쪽이죠. 요 HTML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현재 보면 다 이제 세이프 기준으로 뭔가 의심되는 것들은 없어 보이죠. 사실 저는 뭐 요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HTML 주소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게 이제 악성 코드 쪽과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사 서비스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자사 서비스 모니터링 할때 이제 침투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HTML 정보들이거든요. 태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보면은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나중에 이제 좀 뒤쪽에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웹패킹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어떠한 악의적인 어떤 그 악성 코드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심어 놨을 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 EX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HTML 페이지 안에 어떤 아이프레임들이 뭔가 0으로 가까운 값이나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으면은 안 보이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지에서 안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독화 스크립트 요것도 이제 치매 대응이나 그런 데서 이제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난독화된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예, 탐지를 하게 되는 형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의심되는 어떤 스크립트 파일, 이게 스크립트 태그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을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삽입되어 있냐 안 되었냐,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들이 뭐가 있냐, 뭐 EX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뭐 zip 파일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뭐 링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다운로드 되는 그런 의심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예,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태그 정보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 우리가 인풋 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HTML 페이지에서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들을 사용자들한테 받고, 그것들을 다음 페이지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인풋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폰 이벤트까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피싱 사이트로 만약 여러분들이 유도가 됐다 그러면 아이디하고 이제 뭐 패스워드 입력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면에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풋 폼이라고 하는 것을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자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재 페이지를 접근을 처음 했을 때 이런 페이지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로그인 페이지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이런 것들이 트루로 예, 뭔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크 그 다음 그 아이콘 형태인 것들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콘이나 이러한 타이틀 정보 같은 경우도 이 도메인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아이콘들을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아이콘 상단에 있는 페이지 아이콘에서 이 아이콘의 주소가, 실제 도메인 주소가, 실제 여기 있는 도메인 주소들, 이게 바로 이런 주소죠. 이런 아이콘 주소들 정보들이 이 URL 주소가 바로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격자들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이제 긁어와 가지고 피싱 사이트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공격자들 피싱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정상적인 페이지에서 아이콘들을 가져온 것이고, 근데 이 도메인 주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만든 그 도메인의 피싱 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서로 다르잖아. 서로 다르면은 이제 이게 바로 페이크로 썼다, 이게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페이크 비콘이라고 하는 아이콘의 탐지 여부들을 확인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다 정상적인 페이지 형태로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HTML 페이지 안에서는 뭔가 의심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의 의미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또 뒷시간에 좀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이두 개, URL 주소하고 HTML 주소, 요것들만 이 의미들을 보시면서 한번 다른 사이트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